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도 기초 음악 이론 강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모드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드가 사용되어지는 예는 단순한 다이어토닉 코드의 진행, 자, 그리고 다이어토닉 스케일의 진행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을 줄 수 있는 스케일적인 변화, 자, 그 다음에 코드의 변화, 자, 이런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실전의 곡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실전의 곡을 놓고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게 사용이 되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비 원더의 레이틀리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워낙 유명한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자, 그리고 여담으로 스티비 원더의 공연은 여러분께서 꼭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들이 모여서 이 공연을 연출을 하기 때문에 스티비 원더 자체도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고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뮤지션들이 이렇게 하나의 앙상블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동기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꼭 추천드리는 공연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자, 키 같은 경우는 메이저 키가 되겠습니다. D 플랫 메이저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은 C샵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C샵 메이저로. 자, 딴 이름 한 소리 같은 C샵이나 D 플랫이나 똑같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볼 거냐면, 자, 이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사용되어진 코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D샵 마이너 7. 자, 그 다음에 F 마이너 7. 자, 그 다음에 F샵 마이너 7. 자, 그 다음에 G샵 7. 자, 그런데 여기에 뭐 플랫 9 정도를 넣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C샵 메이저. 자,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 할 때는 A샵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DAW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이 곡 같은 경우는 제가 키가 C샵 혹은 D플랫 메이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다이어토닉 코드를 잠깐 읊어보게 되면은 먼저 1도는 자, C샵이 되겠죠. 혹은 D플랫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도, 3도, 4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레이틀리에서는 D샵 마이너 7 2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도 F 마이너 7. 자, 그 다음에 원래 다이어토닉 코드에서는 자, 그냥 F 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마이너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F샵 마이너 7, 요게 바로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으뜸음조, 자, C샵 마이너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샵 마이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C샵 마이너의 스케일을 잘 모르겠다, C샵 내추럴 마이너의 스케일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가 배웠었죠. 여기에서 앞으로 세 칸을 가면 됐었죠. 즉, E 메이저 스케일을, 자, E 메이저 스케일, 우리가 모드를 배우고 있으니까 E 메이저 아이오니언 모드에서 자, 에얼리언 모드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C샵 에얼리언 모드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바로 C샵 내추럴 마이너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앞으로 간 거에 자, 스케일을 그대로 여섯 번째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초 강좌에서 배워봤었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티비 원더의 노래는 원래 이렇게 메이저인데 여기에 패러럴 마이너, 자 여기 있는 C샵 마이너의 코드를 빌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C샵 마이너의 코드를 빌려온 게 아니라 자 하모닉 마이너, 제 7음이 반음 올라간 하모닉 마이너 우리 기초 강좌에서 배워봤었죠? 자 1, 2, 3, 4, 5, 6, 7 요거를 반음 올린 거, 자 요게 하모닉 마이너죠? 자 이 하모닉 마이너에 있는 코드를 빌려온, 즉 F샵 마이너 7, G샵 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대표적인 또 모달 인터체인지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에올리언 모드의 코드를 빌려오게 되는 거죠. C샵 메이저의 다이어토닉 코드로 그냥 진행을 한다면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에올리언 모드에서 빌려온 코드를 차용을 해서 쓰게 되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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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전 곡에서 사용되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으뜸음조에 있는 코드를 빌려오는 것 아니면 에올리언 모드에서 빌려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